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배경도 다르고 학년도 다르죠. 어떤 학생은 뭐 컴퓨터 사이언스에 졸업반 학생인 학생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지금 뭐 예술 대학의 1학년 학생이 있을 수도 있죠. 섞여 있으니까 또 스포츠 대학의 학생도 섞여 있고 뭐 지금 군인도 섞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이 다양한 학생들이 자기 전공을 인공지능과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인공지능을 연구하거나 실제 사용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기본 지식을 이해하고 실제로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결과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코드를 고쳐가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분석 또 과정을 확인하면서 개선해 가고 그리고 또 효과적인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수 있게 하려면 그 실제로 그 각자의 수준에서 이제 본인이 필요한 만큼까지 해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교재를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어떤 학생들은 다 이미 뭐 공학 수학을 듣고 뭐 미적분을 듣고 선형대 수학을 듣고 통계학을 들은 학생들은 이그 절반 이상은 이미 배운 내용들이 많을 거니까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될수 있을 거고 또 저학년 학생들은 또 전공이 그런 이쪽 이공계가 아닌 학생들은 모든 거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새로운 과목이고 여러 과목도 레벨도 아주 얕은 거에서 시작하지만 꽤 높은 단계까지 있는 그 내용을 다한 번에 짧은 시간에 이해하려면 너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이게 이제 교양 과목으로 개설된 것 때문에 그 1학년 학생이라든지 이공계 전공의 학생이 아닌 학생들 또는 코딩을 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책을 보고 모르는 걸 물어보고 또 책에서 예제를 해보라고 한 것들을 예제를 실제로 해보고 실제로 구현해보고 코드로 그래서 역행렬도 구해보고 디터미넌트도 구해보고 그리고 또 랭크도 구해보고 SVD도 구해보고 그리고 좀더 사이즈가 큰 행렬 또 복잡한 함수의 도함수도 구해보고 또 그래프도 그려보고 그리고 근도 구해보고 하는 것들을 해보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 많이 물어보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물어보면 그거에서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들 해본 학생들은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주는 거, 질문에 답변을 주는 거, 뭐 그렇게 해가면서 SVD 또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PCA 그리고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실제로 모두가 다 본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실제로 설명해 줄수 있고 그리고 실제 주어진 행렬이나 함수나 데이터를 가지고 구현해보고 그 구현해본 결과가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수 있는 단계가 되면 누구나 A를 받을 수 있어요. 정서윤 씨, 이해돼요? 그러니까 질문만 많이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질문만 많이 해도 나나 우리 조교 선생님이나 또는 다른 동료 클래스메이트가 답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을 듣고 또 모르면 더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아까 얘기했듯이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의 코어 개념 4개를 이해하시면 그러면 무리 없이 패스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계속 꾸준히 나중에 몰아서 매주 주말에 또는 뭐 매월말에 또는 시험 전에 몰아서 하는 거는 전혀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고 매주 초에 질문하고 매주 말에는 자기가 한 주에 한 것들을 정리해서 그래서 퀴즈를 보고 뭐 그런 식으로 꾸준히 하면은 모두가 다 우수한 성적으로 이 과목을 패스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지금 내가 한 얘기들을 이해되는 학생들은 내가 지금 이제 채팅방을 띄워놓고요. 채팅방에다가 나름대로 내가 한 얘기들을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모아서
그냥 공유하면 다른 학생들이 다이 우리가 미팅한 내용을 듣지 않더라도 주요 내용들은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승민 씨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승민 씨. 네. 자, 이번 학기 수업 동기가 뭐예요? 왜 어떤 이유로 수업을 듣기로 했어요? 제가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싶은데, 네. 이제 수학이 필요하니까, 수학적인, 토대를 좀더 이제 탄탄히 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지금 모든 기업들이 그 전공과 상관없이 어떤 전공에서건 다뭐 비즈니스건 뭐 리서치 사이언스건 엔지니어링이건 뭐 메디컬이건 뭐다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하는 신분야들을 개척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연구 결과를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더라도 이제 그런 인공지능 지식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공과 무관하게 다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왔으니까 실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래요. 한 사람 얘기만 더 듣고 내가 쭉그 강의 리뷰를 해준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또 여러분들 질문 다시 받고 할게요. 한 명만 더. Kenneth, do you have any questions to do well in this class? No, I think everything is quiet. Okay. So you understand what I said on Yeah. way to get the highest grade from this class. Okay. All you have to do is make is all you have to do is making a questions. Or answers, okay? Through the discussion board in Q&A, 문의 게시판, use 문의 게시판. If it is full, then I will use the other written board for your discussion. Okay. Okay, next. 그러면 먼저 공유 화면에 가서, 화면 공유에 가서. 보십시다. 먼저 공지사항에 가서 볼게요. 자, 인공지능의 기초수학 입문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간단한 기초, 이 함수의 그래프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 이게 왜 필요하냐면 행렬의 고유값, 또 행렬의 싱귤라 밸류를 구하려면은 다항식의 근을 구하는 게꼭 필요해요. 이거를 손으로는 고차 방정식의 고차 다항식의 근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컴퓨터를 이용해야 되고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이터러티브 메서드를 통해서 어프록시메이티드 솔루션을 찾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게 제일 시작이에요. 그리고 인공지능과 행렬에서 선형대 수학, 그래서 SVD까지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인공지능과 최적화해서 뭐 도함수부터 시작해서 리미트, 그다음에 도함수 그 다음에 접선, 그리고 시작해서 이제 다변수 함수의 그레디언트, 그리고 그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변수 함수의 극대, 극소, 그리고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경사하강법을 학습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통계 기초 지식을 배운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을 학습하고, 그리고 공분산이라는 개념을 학습한 후에, 여러분의 데이터로부터 공분산 행렬을 만드는 과정을 학습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앞에 배운 이 모든 내용을 이용해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학습하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오차 역전법을 통해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이해한 후에 엔리스트 손글씨 데이터를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인식하는 과정을 실습하는 것까지 하는 게본 강좌의 코스예요. 이게 이제 이거는 그 기초수학 입문이라 쉬운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이버 강의로 수업을 듣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더 쉬운 그 과정을 제공하고 설명하는 코스가 될 거예요. 이번 학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첫째 주 수업 오기 전에 자기소개와 수업 동기를 Q&A에 올려주고 오라 그랬는데 혹시 아직 자기소개나 수업 자기소개 Q&A에 올리지 않고 온 학생이 누가 있습니까? 김지원 씨?
네, 교수님 올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혹시 안 올린 학생 있으면 올려놓으세요. 내가 이거를 체크하는 건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의 수업 동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따라오고 있는지, 내가 이거 해보라 그러면 하는 사람과 하라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자기가 지식이 있더라도 내가 하라, 내가 해보라는 걸안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골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라는 거를 쉬운 것도 안 하는 학생은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다 여러분들을 도와서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고 샘플도 내가 제공해 줬고 그리고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SVD,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코버리언스 매트릭스, PCA, 그다음 랭크 리덕션, 그리고 백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 이걸 학습해서 여러분들이 If you can talk about this concept to your friend or classmate, then in the level in your level, then that will be enough to pass this course.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얘기했지만 the first or the best라고 여기 하는 것을 내가 강조하는데 뭐든지 질문을 하건 답변을 주건 먼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제일 그 마지막 파이널라이즈 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베스트 앤서를 주는 사람이 중요하지 뭐 눈치 보고 중간에 뭐 이렇게 조금 기여하는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은 그런 기여하는 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지금 연구 현장에서는 그런 눈치 보는 사람들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도전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처음 시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처음 시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 좋은 방향이다, 아니다 하는 프로프한 어드바이즈를 해주는 코멘트 주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리고 문제가 제기되면 이제 그거를 정리해서 궁극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finest answer, optimal solution을 구하는 그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이번 강좌에서 그 과정을 반복해서 학습하게 될 거고 그런 과정을 이제 열린 문제 그뭐한 40, 3, 40문제쯤 될 거예요. 그 열린 문제 3, 40문제를 해가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거고 그리고 본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도 그런 지금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수학적 지식을 인공지능에 활용하는 데 well prepared 될 거예요. 그래, 뭐,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피스 아워에 만나서 서로 질문하고 답변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준 거예요. 아마 같은 내용들일 텐데, 내가 이 내용들을 채팅방에 복사해 놓을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소리는 채팅방에, 이런 내용들, 여기 이 내용들, 이게 문제 너무 긴 메시지가 좀 길다 그러네. 그러면 조금씩 합시다. 아, 자, 그리고 컴퓨터 랭귀지는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모바일로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 프로그램 지식이 없어도 다할수 있게끔 미리 짜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들을 활용하면 돼요. 되게 이런 얘기를 내가 해준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다듬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내용들은 이런 내용. 이걸 요약을 하라는 소리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 손으로 써보고 이 손으로 써본 적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말하라 그럴 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뭘 보고서 쓸수 있고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고는 생각해보지 않고는 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이프 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이프 치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라 그러면 해요. 내가 채팅방에 여러분들이 한 글자씩을 나도 쓰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야 말할 준비가 된 거지. 아, 그리고 게시물에 올릴 때그 제목에 지금 우리는 외국인 학생은 없으니까 별로 그럴 필요 없는데 제목에 중요한 내용을 쓰세요. 영어 제목. 토론, 개념, 이런 내용들.
전공과 학년에 상 구애받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라고 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 참여하면서 그 문제를 질문하고 답변하고 코멘트를 주고 파이널라이즈 한 학생들은 그것들을 모아서 파이널라이즈 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목에 파이널 할때그 토론에 참여했던 주요한 기여한 학생들 이름을 제목에 다 정리하도록 하고 그래서 파이널로 검색했을 때 거기에 나온 자기 이름이 나온 것들만 쭉 모아서 그래서 보고서로 중간에 중간고사 보고서로 제출하면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뭐 중간고사가 될 거고 이제 기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보태서 기말까지 여러분들이 토론한 내용들이 파이널라이즈 된 것들 그것들을 자기 이름이 있는 것들을 Q&A에서 검색해서 모아서 제출하는 게 여러분들의 기말고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발표하는 그걸 발표하며 해서 평가하면 여러분들이 기말 시험을 마치는 게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미팅에 대해서 오늘 미팅에 만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해준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만나서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본강좌에서 A를 취득하는지 질문을 많이 하거나 좋은 답변을 많이 하거나 또는 제일 먼저 하거나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A 받을 거예요. 왜냐? 그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은 대부분 다 나나 뭐 저기 조교 선생이나 여러분 동료들이 파이널라이즈 시켜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모아서 제출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했으면 그걸 발표도 잘할 것이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A를 받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교과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첨부 파일을 여기 올려줬죠? 첨부 파일을 여기 올려줬죠? 여기 보시면, 이게 최신 버전인데, 이 책이 이제 PDF 파일로 이렇게 제공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 웹을 링크 누르면, 이게 바로 동영상 설명도 들을 수 있고, 또, 여기에 카피하면 바로 카피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여기에서 뭐 역행열을 구한다, 뭐 RRF를 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사를 해서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에 있는 주소가 있죠. 여기에 주소가 뭐 실습실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는데 뭐 아무 실습실이나 한 군데 들어가 볼까요? 아무 실습실에 들어가도 실제로 여기보다 그냥 sage.skk 뭐 내가 만든 실습실이니까 여기다 갖다 놓고 오십 이건 필요 없죠. 페이지 넘버 필요 없고 자 행렬 A를 주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I라고 주고 AI를 어그먼티드 매트릭스 만들어서 RREF를 구하라. 그래서 명령어로 RREF를 이제 RRF, Augmented Matrix RRF를 구하라. 이렇게 명령어를 줬잖아요. 그걸 실행을 시키면 바로 행렬 A에 대해서 A하고 Identity Matrix로 Augmented Matrix 만든 행렬의 RRF를 구해서 A의 역행렬이 바로 요거다. 이 행렬의 역행렬이 이거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습을 할수 있으니까 이 교재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Kenneth? Do you understand how to use this PDF file of your textbook? Yes, I understand. Okay. 공기훈 씨, 코드를 몰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내용들을 실제 이해도 하고 실제 구현해 볼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 행렬을 지금 내가 3차나 4차 작은 행렬을 줬지만 행렬을 늘리면 행렬이 5차, 7차, 8차 행렬도 할수 있는 거 이해하겠어요? 이해했습니다. 8차행렬의 고유값도 구할 수 있고, 8차행렬의 역행렬도 구할 수 있는 거를, RREF도 구할 수 있는 거, 랭크도 구할 수 있는 걸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본 거는 그냥 요 예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모든 수학 교재 또는 여러분 전공 교재에서 보이는 어떤 행렬에도 다 적용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사이즈가 크더라도 10 by 15 행렬이라든지 100 by 200 행렬에도 다 워킹하는 거예요. 오케이? 실제로 5,000 바이 7,000 행렬을
불러와서 타입 붙이기는 너무 크니까 불러와서 그 행렬에도 이 명령어를 수행을 시키면 답을 구해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SVD를 하고 PC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런 이제 그런 그 PDF 파일을 준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주 교재예요. 이게 주 교재고 그다음에 이제 K-MOOC용 교재 좀더 고등학생이나 일반인들한 수학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전체 내용이 교환이 여기 있어요. 렉처 노트가 여기 쭉 있고 여기에 가서 예를 들어서 1주차에 가시면 이렇게 행렬이 있으면 뭐 행렬의 그래프를 그리자. 그러면 요 X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에 대해 그의 개형을 그래프의 개형을 X축에서 마이너스 3에서 8까지로 그리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죠? 여기서 요 값을 구하려면 6에서 8만 본다면 여기까지 보지 말고 6에서 8까지만 집중해서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그러면 이게 6.7 조금 넘어서 6.71쯤에 여기 지나는 걸알수 있죠? 그럼 이게 아까 그 다항식의 방정식의 근 하나는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더 확대하면 6.5에서 6.8 사이, 6.5에서 6.8 사이의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러면, 6.723쯤에 근이 있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을 구해가는 거예요. 다항식이 5차식이건 7차식이건 10차식이어도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근이 어디 있는지 이해할 수 있죠. 그 의미는 10차 행렬의 고유값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는 소리고 20 by 10 행렬의 싱귤라 밸류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즉 앞으로 SVD를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그 모든 그 전체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배울 내용이, 일주일 동안 배울 내용이 한 페이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서윤 씨, 일주일에 한 페이지만 실습하면 돼요. 그리고 이걸 그냥 카피해서, 아까 PDF 파일만이 아니라 이걸 카피해서, 뭐 어디에 갖다 놔도, 여기다 갖다 놔도 바로 실행하면 실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모든 홈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컷앤페이스트하고 수정해서 이게 아니고 뭐 3이면 3으로 바꿔서 뭐 구간을 바꾸고 얼마든지 이제 적용 가능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요? 자, 이게 일주일에 하나씩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1주, 뭐 12주에 간다 그러면 주성분 분석을 학습하면 이게 한주 학습할 내용이거든요. 그럼 주성분 이제 앞에 SVD를 배우면 이게 이해가 될 거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갖고 이렇게 실행하면 PC에 실제로 실행해서 실행 결과들이 나오고 그것이 그래프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 코드를 보시면 이 코드를 실제로 이렇게 짜서 여기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 코드를 컨트롤 C 해서 어느 페이지에 갖다 놔도,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랜덤하게 7차 행렬을 만들어서 그 벡터들의 덧셈뺄셈을 곱해주는 이 창에다가 저걸 갖다 놓고 실행을 시켜도 아까와 똑같은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수백 개의 컴퓨터를,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가지고 있고, 내가 만든 홈페이지가 여러분을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지금 가능하게끔 하는 환경에서 학습을 하는 거란 의미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요? 예, 그런 책들이 이렇게 있고, 이걸 전자책으로도 학습할 수 있어요. 이게 전자책으로, 이 보시면, 내가 소장하고 있으니까, 미리 보기를 보시면, 이 전자책으로, 이거 다 전에 무료로도, 내저 책을 무료로도 줬는데, 여러분들도 원하면 아까 그 책을 이렇게 풀로 참고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내가 만든 뭐 선형대 수학, 또 미적분학, 뭐 멀티 베리어블 캘큘러스 같으면 여러분도 같은 식으로
이 강의 노트도 있고 뭐 실습할 것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변사함수의 극대극소, 또 극주 앞에서 이중적분, 뭐 선적분, 예를 들어서 뭐 선적분을 한다거나 이 선적분, 뭐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다 같은 식으로 다 접근했어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어요. 성균관대학교가 유일한 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학습할 수 있는.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컬을 구하고, 다이버전스를 구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저기, 이거는 삼성전기의 그 공고 나온 학생들을 다변수 미적분학을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라고 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전혀 안 했더라도, 통계, 저기 통계과 학생도 있던가? 지금? 수학과 학생, 예를 들어서 이 통계학 실습실을 들어가서 보면, 뭐, 동전 10개를 던져보고, 앞면의 수와 순면의 수를 확인해보자. 아, 뒷면이 7번 나오고, 앞면이 3번 나왔다. 이거 10번이 아니라, 예를 들어 110번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대개 51번하고 59번, 이렇게 점점 이게 만약에 한 500번쯤 하면 어떻게, 실습을 하면 어떻게 될까? 500번쯤 하면 앞뒤가 500번쯤 나와서, 261번에, 이게 점점 테스트를 많이 하면 50%로 점점 수렴해 가는 걸볼수 있죠. 뭐 이런 거 통계도 다 이런 식으로 불량품이 나올 확률, 뭐, 또 저기 짝수가 나올 확률, 홀수가 나올 확률, 뭐, 등등 확률 분포, 평균값, 뭐, 그, 기, 저, 어, 또, 분산, 표준 편차 구하고 뭐 이런 것들 통계학을 내가 가르칠 때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교육 환경에서 그 인공지능이랑 기초 수학을 학습한다. 그것들은 앞에 내가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성균관대학교에서 다 가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활용해서 짧은 시간에 실제 인공지능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 내용을 14주 안에 완전 이해하고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동안 발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 평가의 근거는 Q&A에서 질문 답변한 내용들이 중심이 될 것이고, 이게 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 내용이에요. 이게 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 여기서 보는 내용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후배들은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배우고 들어와요. 이미 고등학교에서 이런 책을 가르치고 있어요. 행렬의 연산. 예를 들어서 행렬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행렬을 곱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행렬을 곱하고 더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병원에서 뭐 수면 시간, 운동 시간, 칼로리, 뭐 섭취량 등뭐 체중, 혈압 뭐 이런 것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처방을 주는 것도 실제 그게 이제 가능하고 이때 이제 이런 행렬 연산들이 활용된 거예요. 그리고 연립방 정식을 푸는 것들도 이건 뭐 이미 이제 이건 수학 동화 주니어 폴리메스 중학생들도 이미 행렬 연산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주어진 연립방 정식에 해가 존재하건 또는 무수히 많이 존재하건 그 중에서 베스트 퍼스블한 솔루션을 찾는 법을 이번 학기에 배울 거예요. 이번 2주 안에 배우게 될 거예요. 정사형은 이번 퀴즈 문제에 있어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러니까 쭉 내려가서 미적분으로 가면, 미적분에 가면 도함수를, 그러니까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예요. 그러고 이것이 만드는 영역이 어떤지, 이 영역에 접근, 이 면적을 구할 수 있겠죠. 넓이를 구한다 그러면 적분을 하면 되겠죠. 0부터 4까지. 그럼 적분 값이 3분의 40다가 손으로 구한 것과 똑같은 값이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경사하강법이 아까 얘기했듯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실제 구현되는 과정이 이렇게 학습됩니다. 이걸 지금 지금 고등학생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을 배우고 그리고 중학교 때 이미 배우는 지식을 코딩을 이용해서 구현하고 그러면 같은 코드가 큰 사이즈의 행렬이라든지 복잡한 함수에 또 적용이 돼서 그래서 실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 학생들이 저기
잡 마켓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배운 학생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준비돼서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참고고 여러분들은 무시해도 괜찮아요. 정서윤 씨는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우리 교재 아까 얘기한 것들 매주 보고 그거에서 질문을 3개 이상씩만 하시면은 A 받을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네.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Q&A로 돌아가서 이제 아 그리고 강의 콘텐츠로 가보죠. 강의 콘텐츠에 가면은 뭐 처음에 영차 씨는 다 요번 강의 계획서고 이제 오늘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 강좌의 평가 방법과 또 실습 어떻게 하는지 코드 오늘 내가 지금 보여줬죠. 어떻게 수업하는지 어느 교환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습하고 그 결과를 아까 우리가 실습한 게다 디지털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카피할 수 있죠. 카피해서 여러분들이 도큐멘테이션화 할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Q&A에서 공유하는 데 어려운 점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걸 다 타이프 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문제도 또는 답도 다 이미 나온 걸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림도 바로 복사해서 파일에 집어넣으면 그걸 첨부해서 올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모두 이게 처음엔 이건 그래서 그렇고. 여러분들 저기 선형대 수학의 빅픽처 이 강좌를 들은 안 들은 학생들 있어요? 아직까지? 손 들어보세요. 이거 아직까지 수강 안 들은 학생. 다 확인했습니까? 공지윤 씨가 만약 안 들었다 그러면 이거를 꼭 들어야 돼요. 꼭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한 학기 동안 또는 두 학기 동안 배울 선형대 수학 내용을 지금 우리는 한 3주 안에 다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게 전체 이게 그냥 선형대 수학 배우듯이 따라가서는 못 따라갈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큰 그림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SVD까지 연결되는데 용어들이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시고 강의를 따라가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골은 여기서 이 뒤에 SVD를 하기 위해서 이게 다 필요한 거거든요. 앞에 내용들이. 이 용어들이 익숙해야만 이 고유값, 뭐 행렬의 백악화, 뭐 정사형, 랭크 널리티 정리, 벡터 공간의 차원, 행렬의 차원 이런 것을 이해해야만 이 SVD를 이해할 수 있고 랭크 리덕션 차원을 낮추는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빅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리즈너블 사이즈,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리즈너블 사이즈로 차원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큰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해 아직 안 보셨으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영주차권 여러분들이 대충 보셨고 아 이런 걸 배우는구나 하는 백그라운드예요. 전혀 인문계 학생이어도 괜찮고 고등학생이어도 예술계 학생이어도 대충 저거는 이해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려움은 없어요.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벡터 그리고 벡터를 정의해서 내 인너 프로덕트와 정사형을 벡터와 인너 프로덕트 이용해서 정사형을 정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을 가르쳐 줘서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를 단순히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가 유일하게 존재할 수도 있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해가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지만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것이 어떤 상황이건 간에 베스트 퍼스블 솔루션을 찾는 거예요. 옵티멀 솔루션. 그러려면 해 집합 전체를 구하는 걸 먼저 학습해야 돼. 그게 공집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유일한 원소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벡터들을 집합 해로 가질 수도 있는데 그 해집합을 구해야 돼.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그건 선형대 수학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배운 내용들이에요. 우리 수업에서는 난 그걸 가르쳐 줄 테니까 배워요. 그래야 해집합에서 옵티말 솔루션을 찾는 과정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야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다 최적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그해 중에서 최적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배우는 건 그겁니다. 그거를 깨우쳐야 돼요. 그거를 깨우치면 A를 받는 거고 그럼 토론을 통하지 않고는 책만 봐서는 그리고 또 사이즈도 3차 3 3x3 행렬이 아니라 3x5 행렬, 5x7 행렬 같이
라지 사이즈 매트릭스에 대한 해집합을 구하는 거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김지원 씨, 내가 예를 들어서 5 by 7 행렬을 주고 AX equal B란 연립방정식의 해집합 전체를 구하라. 그러면 구할 수 있어요? 할 수는 김지원 씨. 있는데, 네,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시간적으로는. 그 예를 하나 공유하도록 하세요. 5 by 7 행렬의 해집합을 구하는 거. 내가 한 렉처, 그러니까 진도가 이제 앞으로 나와요. 내가 가르쳐 준 거에 그 코드까지 다 설명해 줬거든요. 그리고 PBL 보고서에 다 이미 남이 해놓은 게 있어요. 쭉 공부하다가 그게 나오면 제일 먼저 그 예를 공유해 주도록 하세요. 라지 사이즈, 오픈 프로그램 열린 문제로. 오케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통 3x3 행렬이라든지 3x4 행렬의 해집합은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근데 5x7 행렬만 해도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수학, 화학 등조차도.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에서는 실제로 100x 200 행렬에 대응하는 연립방정식의 해집합 전체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옵티말 솔루션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할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네, 한번 해보고 공유하도록 하세요. 이제 그 다음에 행렬, 역행렬, 그 다음에 행렬 분해를 배우고, 행렬식, 그 다음에, 여기서 역행, 이건 여기서는 역행, 여기서 역행렬은 RREF를 이용해서 구하는 역행렬. 여기는 코어팩터를 이용해서, 행렬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역행렬을 학습하게 돼요. 이것도 다 코드를 이용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수업을 하게 됐죠. 이걸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SVD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 달 안에 SVD까지를 마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까지 학습을 하고 나서 5월, 10월 달에 그다음에 그때쯤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Q&A에 가서 케네스 군 그래요. 케네스 임군은 전공이 뭐예요? 공과대학에 있고 지금 1학년이군요. 이런 공학 계열의 1학년 테네스 군은 그리고 테네스, I have an English version of the textbook and also I have a website for the English version of Math for AI, Introductory Math for AI, and I have a PBL report which is written in English. So you try to find, I think I give information for you, but if you don't find it, then ask me. I have a plenty of English version of lectures because I have given this lecture in English for more than 2, 3 years. So yeah, I have enough material to supply for you to understand. So you will be fine. But I know you understand the English and Korean as well. So, yeah, I think you are in the better position.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천천히, 이제 행렬을 이제 요번에 이제 2주차 되면 행렬을 배워갈 건데, 행렬 배워가면서 이제 가역인지, 그러니까 10차 행렬에 대해서 한번 먼저 확인해서 공유해보라는 소리예요. 이승민 씨는 이제 우리가 진도 나가다가 가역 행렬, 역행렬 배울 개념이 나오면 RREF를 배우고 역행렬 개념이 나오면 그때 10차 행렬을 실제로 역행렬을 구해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세요. 남보다 먼저, 그렇죠? 네. The first or the best입니다. 중간에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이송준 씨는 안 보이고. 다음에 그래요. 그 다음에 쭉 가면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열린 문제를 그냥 이번 학기는 훨씬 더 이지하게 갈 생각이니까 뭐내 렉처 노트에 있는 내 강의에서 해보라는 문제들도 하고 그거 외에도 일관성 있게 이 문제들을 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다 해보고 그리고 파이널라이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로 보고서를 만들고 그리고 이걸 발표할 수 있으면 다 좋은 성적을 받고 패스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죠? 공지훈 씨, 이해하죠? 이게 별로 어려운 문제들 아니고, 이전에 PBL 보고서에 이미 해본 것들이 있으니까, 해보면서 막힌 부분은 물어보고, 또 참고도 하고, 실제로 해보고, 파이널라이즈해서 보고서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그러면 될 겁니다. 그리고 발표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 제공해줬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래요. 실제 코드도 이렇게 좋고, 아까 얘기했듯이 코드를 카피해서 아까 그 실습실에서 구현시키면 다 됩니다. 그것들을 공유하라는 소리예요. SVD까지,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까지 내가 여러분들 코드를 미리 제공했어요. 책에도 있고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봉지훈 씨는 글로벌 경제학과 학생인데, 인공지능을 보통 내가 여러 번 가르치면 글로벌 경제학과, 글로벌 경영학과 학생들이 의외로 굉장히 아웃스탠딩한 아웃풋을 냈어요. 해보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개념들 이해하면 무리 없이 통과하니까 이 개념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끔 실제로 실습해보고 깨우쳐서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서도 만들고 발표 잘하면 통과하는 데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벡타들 뭐 6차원 벡타들을 더하고 빼고 하는 거, 선형연립방정식을 구하는 거, 해를 구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해집합 구하는 거 아까 가르쳐줬고요. SVD 하는 거, SVD도 우리가 그책 교재에 있는 거를 조금만 고치면 이렇게 디지트를 줄여주고 그것들을 계산하면 실제 이렇게 이런 식의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딱딱 000 이런 식으로 오차 없이 그 보기 좋게 이 소수점 이하로 20자리까지 있는 게 아니라 소수점 이하로 몇 자리까지 유효 숫자 뭐 5자리까지 정확하게 보기 쉽게 답이 나오게 할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그냥 해 가면서 뭐 코드를 조금씩만 이렇게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그 유효 숫자를 정해 주면은 이제 우리가 보기 좋은 답을 구할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이해하십니까? 그래요. 이 정도로 하면은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퀴즈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퀴즈 1을 지금 이제 공개했나 내가 공개했어요. 퀴즈, 그러니까 1주차 거 학습하고 퀴즈 1다 만점 받으세요. 내용은 이거예요. 이게 다음, 한 일주, 다음, 그러니까 요번 주에 하고 퀴즈 보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문제는 Q&A가, Q&A, 그러니까 1주차 강의 내 Q&A 자기소개와 수강 동기를 작성했고 앞으로 Q&A에 꾸준히 참여할 것이다. Yes 하면 10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 1, 2주차 강의를 하고 주 3회에 문제풀이 또는 강좌 요약 또는 실습 또는 질문 또는 답변을 3회 이상 했다. 그러면 10점이에요. Yes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 프로젝션 구하는 건 교재에 코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고 실행시키면 바로 답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답이 될 거예요. 그 다음 행렬 있을 때 행렬에 디터미넌트를 구하라. 이것도 명령. 아까 거기 행렬 A를 입력시키고 A 다 디터미넌트 파렌시스 집어넣으면 디터미넌트 A 값이 바로 나와요. 그리고 뭐 이렇게 숫자 구하라. 이거이다. 이렇게 해서 퀴즈를 제출하면 그러면 20점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여기서 만점 받도록 하세요. 자, 그렇게 하고, 다음 2주 후, 오피스 아워에는 2주 동안 열심히 해보고, 그때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두 해보고 나서 한번더 질문하면, 다음 오피스 아워 때는 여러분들이 모든 게잘 이해가 될 거고, 그 다음부터 그런 식으로 나머지 14주를 끌어가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인공지능 기초사업 지식들을 충분히 이해할 거고, 그리고 좋은 성적도 받을 거고, 또 남에게 자신 있게 설명해 줄수 있는 학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4분 남았는데, 자, 남은 시간에 오늘 얘기한 내용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제. 자, 오늘 설명한 내용들, 그리고 저기 뭐냐, 다른 내용이 있으면, 궁금한 내용이 없으면 오늘, 지금 남은 5분 동안, 오늘
그첫 오피스 아워 한 내용을 채팅방에 간단하게 출석 체크하는 겸 어떤 내용들이 기억 남는 내용들 몇자 적고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정서윤 씨, 네, 좀 걱정이 좀 덜어졌어요? 네. 뭐,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걸 이해하겠죠? 그냥 네. 알려고 계속 궁금한 거 해보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또 이해 안 되면 물어보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인간관계 고리예요. 수포자가 한 명도 안 나오게 하는 게 이번 학기 고리예요. 그냥 수학을 충분히 즐기고 수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물어보고 가르쳐주고 해보고 또 공유하고 또 그걸 개선하고 하는 과정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인공지능 기초수학 지식을 마스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오케이. I think that's it. 자, 그럼 남은 시간에 채팅방에 여러분들 last comment 올리고 오늘 미팅을 마치고 2주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어요. 반가워요. 100명의 군인들하고 같이 한번 수업을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14명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이제 채팅한 내용을 찾기해서 이제 공유해 줄게요. 그러면 거기다가 빠진 내용들도 보태고, 오늘 우리가 촬영한 내용, 오늘 이 녹화한 내용을 같이 다른 학생들이 볼수 있게 하면 오늘 채팅한 내용하고 동영상을 다른 수업 때문에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게 필요한 게 여러분들 발표 평가를 하려면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만나서 이제 발표하고 동료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시험 보는 대신에 발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이 어떤 학생이 아마 아침 수업이 10시 20분에 끝나서 10시 반 전에 들어오기 힘든다는 학생이 있다고 해서 다음 미팅은 10시 반에서 11시 반, 11시 반까지 할까 봐요. 2주 후에는. 그건 여러분들이 시간이 불편하면은 알려주면 조정해서 문의 게시판에서 충분히 토론한 후에 우리 스케줄은 다시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들 했어요. 네. 이승민 씨 얘기했듯이 이거는 기초 언어든지 자기 전공 뭐 그렇게 관계없이 학년 뭐 전공 상관없이 예술대 학생 이건 스포츠대 학생 이건 다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실력을 향상시키고 좋은 성적을 받아갈 수 있고 1학년도 열심히만 하면 최고 성적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오늘 오피스아워에서 배운 게 있는 거고 공지훈 씨도 그래요 맞아요 주요 개념들을 이해해서 주변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그러면 패스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오늘 코멘트까지 마친 학생은 나가서 저기 다른 일들 보고 이제 학기가 개강했으니까 이번 학기 보람차고 그러고 또 행복한 그런 새 학기를 맞이하시기를 바랄게요. 오케이. It was great to see you in face-to-face mode, and I'm looking forward to see you in 2 weeks. Okay, and then I also expect you are improved during the next 2 weeks when we meet again. Okay. 자, 수고했어요.